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다기 간다 유다현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노원 을지대병원 허진옥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 어떤 질환인가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이름이 류마티스 내과인데, 류마티스 내과를 대표하는 병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네. 되겠고요.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도 아하. 한데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먼저 그 자가 면역성 질환이면서 만성이고 또 염증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이라는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내 몸에서 저절로 생겨서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나의 관절을 공격하게 되는 또는 장기를 공격하게 돼서 생기는 질환이라는 뜻이고요. 또 만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오랫동안 서서히 생기면서 오랫동안 진행하는 그런 병이 되겠고 또 염증을 동반하는 그런 염증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류마티스 관절염은 크게 이제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이런 요인들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이제 유전적 요인이 많은 것으로 또 요즘 연구 결과에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류마티스 관절염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을 경우에 또는 환경적 요인이 덧붙여지게 되면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T세포라든지 B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염증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염증 유발 물질이 과다하게 이제 분비되게 되면 우리 몸의 관절이라든지 장기에 문제를 일으키겠죠. 또한 이제 류마티스 항체라는 것은 인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몸 안에서 발생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특히 증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관절이 붓고 아프고 염증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뼈에 이제 손상을 일으키고 관절까지 변형이 되는 아주 심각한 병으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교수님? 네, 그래서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통증이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관절이 막 붓고 아프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일단 의심을 하게 되고, 먼저 이제 우리 환자의 신체를 검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절 부위를 우리가 보고 시진을 하고 촉진을 해서 관절이 진짜 부어 있는지, 염증이 발생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 이제 뭐 통증이 있는 부위에 이제 열감도 생기고 부종이 생기게 되면, 아,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류마티스 관절 환자에서는 특징적으로 류마티스 인자, 류마티스 항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해보게 되면 그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이제 최근에는 항CCP 항체라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항CCP 항체 검사를 했을 때 이런 것이 양성이게 되면 특별히 류마티스 관절염이겠구나 이렇게 진단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원래 진단 기준은 뭐 따로 있습니다만, 우리가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이면 진단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검사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런 진단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이제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방사선학적 검사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흔히 우리 잘 아시는 엑스레이 검사를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해보실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제 병의 초기에는 뼈에 변형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초음파를 해본다든지 했을 때, 원래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이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활막이라고 하는 그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초음파를 검사를 하게 되면 그런 활막에 염증이 있는지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이제 제일 좋은 검사는 사실 MRI지만 뭐 비용이 많이 비싼 관계로 그런 검사를 정 우리가 꼭 검사를 해야 될 경우에만 해보실 수 있고, 또뼈 스캔 검사를 통해서 염증이 어느 정도 몸에 퍼져 있는지 이렇게 위치를 확인하는데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검사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염증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염증을 또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항염증제 또는 소염제라고 하는 그런 약제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로이드 성분과 비스테로이드 성분 동일하게 소염제가 있는데, 먼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가장 먼저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스테로이드를 뭐안 쓰느냐, 그것은 아니고, 초기에 이제 병의 이제 진행 정도나 또는 어느 정도 활성도에 따라서 스테로이드를 같이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성분을 같이 사용하게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그렇게 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염증 치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즉 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조절 억제제, 질병조절 항류마티스제라고 하는 약제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약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류마티스 우리 환자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일주일에 한번 복용하는 약이라든지 매일 드시는 약 중에서도 이런 항류마티스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런 약제를 복용을 하시게 되면 꾸준하게 치료를 받다 보면 염증이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또 관절의 변형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질병조절 항류마티스제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먹는 약으로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항생물학적 제제가 나와서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사제로 또는 복용약제로서 이렇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제들의 특징은 기존의 약제들은 이제 우리 세포 독성을 이용해서 우리 면역 억제제를 이제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항생물학적 제제는 우리가 염증을 일으키는 특정 물질만 차단을 하는 그러한 이제 약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이 적을 수 있고 또 치료 효과도 그만큼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잘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생물학적 제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게 되면은 이전에는 관절의 변형이 계속 진행되었던 환자분들도 그것을 막을 수가 있어서 예방하는데도 아주 많은 도움이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노원 을지대병원 허진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